네, 레코랑 TV입니다. 리버풀 팬들께서는 새벽 경기를 많이 즐기셨는지요. 새벽 경기가 있어서 아마 이제 보시기 좀 불편한 분도 계셨을까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 뭐 1위 위에서 지금 다투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그 레스터 경기는 굉장히 중요한 리버풀의 향후에 이제 우승으로 가는 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봤던 거는 승점 차에서 레스터의 최근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올 시즌에 과연 이제 리버풀이 레스터를 어느 정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승리를 만약에 거둔다 그러면 이제 승점도 꽤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레스터는 시티랑 이제 2위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뭐 레스터 입장에서 우승이 아니라 그러면 2위 3위는 챔피언스리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사실 의미 없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승으로 가는 레스터도 우승을 도전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리버풀과의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또 리버풀은 뭐 피파 월드클럽컵 제외를 우승으로 이끌고 지금 이제 와서 다시 이제 리그로 EPL로 복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그 언제였죠? 그 크리스마스 전날이었네. 크리스마스 다음 전날이었나? 그날 아마 그 선수단 휴가가 하루 실시가 돼서 컨디션 관련돼서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가했던 것이 과연 이제 팀의 부정적인 영향, 경기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저는 뭐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카타르라는 지역에서 약 따뜻한 지역에서 그나마 경기를 치러 두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경기 전체적인 스케줄 그다음 강도 이런 측에서 보면 아마 리버풀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체력을 회복하는데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었고 예상 모르겠습니다. 그게 일단 하루를 선수단 전체가 이제 훈련이 없이 쉬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체력 회복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고 대신에 이제 경기력 측면에서 우려됐던 바는 오늘 레스트 경기를 보게 되면 스코어가 4-0으로 나서 그 뭐 리버풀이 완전 압도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뭐 6-4 정도 경기 뭐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득점이 많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레스트가 그 70분에 그 소원지 선수의 PK 허용 이후에 급격히 무너졌던 점을 비춰보면 리버풀이 정말 운 좋은 승리를 하나 챙기지 않았나. 대신에 제가 그 올 이 시즌 리버풀 경기를 봤을 때 8라운드 이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한 경기들 그러니까 선제골을 허용을 하고 추격을 하고 이렇게 득점을 하면서 승수를 채워가는 경기들이 많았고 그 다음 작년에 비해서 무실점 경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실점 경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참 상당히 어렵지 않냐고 얘기를 했는데 뭐 14라운드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지금 굉장히 팀이 탄력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오늘 경기는 뭐 점유율상으로 비춰본다 그러면 6-4 정도 경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경기를 하는 과정은 뭐라 그러죠? 올 시즌 봤던 경기 중에서는 가장 그 리버풀다운 경기 아니면 가장 이상적인 경기 이제 이런 게 펼쳐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은 경기를 내용적으로는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이 요번 12월 달에만 9경기를 치르는 걸로 그러면 이제 평균 3일에 한 경기 정도를 치르는 스케줄이지만 그 스케줄 상에서도 이 정도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에 의해서 들어가는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점 이제 그런 점들을 보면 리버풀이 향후 스케줄 향후 1월 그 다음에 계속 12월 요 이후에 지금 그 이어지는 경기들 그래서도 굉장히 지금 이제 탄력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섣부른 김식구 얘기를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어쨌건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티와 리버풀의 결국 우승 다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승점 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도 리버풀이 지금 우승으로 가는 길에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올 시즌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우선 오늘 그 아침 경기를 이렇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죠? 리버풀의 초반 전방 압박이 레스터의 그 후방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빌드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레스터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제이미 바디 쪽으로 공이 연결되거나 아니면 메디슨이나
그 다음에 하비 쪽으로 그렇죠. 예. 하비 쪽으로 예, 공이 연결되어야 되었지만 고르투가 철저하게 차단을 당했죠. 그래서 경기 시작이 되고 나서 20분경에 그 중계방송을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화면상에 골 어템트가 나왔는데 골 어템트에서 레스터가 홈 경기를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에 완전히 압박을 당함으로써 그 20분 전까지도 그 리버풀이 6개의 골 어템트가 있었던 반면에 그 레스터가 제로였었어요. 그래서 그 화면에 아마 그게 비춰졌던 것 같고 그리고 30분에 물론 초반 득점이 일어났긴 했지만 리버풀 측에서의 공격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뭐 사실 그 레스터는 제이미 바디라는 워낙 걸출한 지금 스타 플레이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이미 바디가 오늘 경기 이전에 지금 18라운드에서 17골을 넣고 있었었고 2위가 오베마양인데 오베마양이 지금 12골인가 11골 내서 골이 닥스골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사실 득점왕 부분에서도 지금 그 제이미 바디가 아마 올해 득점왕을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레스터 페이스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반면에 지금 12위, 11위, 그러니까 2위, 3위를 하고 있는 선수들, 뭐 테미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11골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리버풀은 지금 살라, 마네 이런 선수들이 9골로 8위, 9위, 10위권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득점 꼭그 순위는. 그렇기 때문에 제이미 바디가 어떻게든 제이미 바디 쪽으로만 공이 가게 되면 뭔가 변수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봤었고 제가 당초 예상했던 바로는 레스터가 1대0 아니면 1대1 정도 비기거나 아니면 레스터가 1등 정도로 이긴다고 봤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는 그 레스터가 홈에서 무패 경기를 계속 펼치고 있었고 제이미 바디가 거의 골당 경기당 지금 한골 가까이 지금 넣고 있기 때문에 그 만약에 레스터가 홈에서 홈 2점을 최대한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빠른 득점에 의해서 레스터가 조금 더 치고 나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어웨이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무실점 경기에 그러니까 상대가 톱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팀인데도 불구하고 무실점 경기로 마감을 했고 최근에 이제 경기들이 리버풀 경기들이 되게 무실점 경기가 늘어나면서 수비 안정화를 기하고 있는 반면에 레스터는 그 전방 압박에 완전히 막혀버렸기 때문에 좋은 패스를 낼 수가 없었고 역습의 팀이 레스터인데 레스터가 아니라 오히려 리버풀이 빠른 역습 전개를 통해서 득점을 시도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진 경기가 오늘 경기였다고 보여지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그 물론 피르미노의 첫 번째 골이 나올 상황에서 아놀드가 오른쪽 쪽에서 원래 오른쪽에서 주로 활약하는 선수지만 왼쪽 쪽으로 온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그 전방으로 그 크로스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근데 피르미노의 머리 맞고 한 골을 넣었었는데 사실 피르미노 1득점이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레스터가 후반에 추격이 가능하다고 봤었는데 승부의 결과는 결국 70분에 그 소원지 선수의 핸드볼에 의한 PK로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이 났다고 본 상황에 바로 이제 클롭이 선수 교체를 단행하고 했던 걸 보면 그 클롭도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 시점에 그러니까 레스터가 그 경기력을 회복해서 리버풀을 잡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면 그 오늘 같은 경기에서 이제 제이미 바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크를 했냐 보면 결국 전방 압박을 통해서 바디로 가는 한 방에 가는 패스는 철저히 차단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레스터는 조금 아까운 게 레스터가 전형적인 백 윙들을 지금 쓰는 플레이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의 수비수들이 좌우로 넓게 펼쳐서 수비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전방 압박을 하더라도 공을 가진 선수를 기초로 해서 제이미 바디 쪽으로 연결되거나 아니면 매디슨 쪽으로 연결되거나 하는 패스 루트들이 상대 수비수 공격수들이 넓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중앙 뭐 이런 식으로 넓게 퍼져 있었으면 수비의 범위가 일단은 기초는 맨투맨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넓게 분할을 해서 서 있으면 공간 자체가 조금 벌어지면서 수비의 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됐었지만 그 공교롭게도 레스터는 공격을 할때 제이미 바디를 앞에 두고 나머지 메디슨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비라든지 이런 그 선수들이 폭을 이렇게 넓게 서진 않았기 때문에 리버풀이
가운데를 위주로 해서 수비를 하면, 그러니까 축구장 전체의 면적이 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하프로 반반 나누는 거냐, 아니면 뭐 3분의 1 정도 나눴다 그러면, 어쨌든 센터 서클을 중심으로 한 그 라인 상에서 수비를 집중을 하고 있었고, 또 레스터는 공교롭게도 그쪽으로만 공격으로 들어해서 역습을 노렸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방 압박을 통해서 패스를 커팅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고, 그 다음에 수비의 폭을 넓게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좁은 지역에서 공을 얼마든지 뺏어내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한 경기. 그래서 리버풀이 초반에는 전반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압도적으로 공을 적극적으로 뺏어낼 수 있는 그런 경기들을 잘 만들지 않았냐. 대신에 리버풀이 수비를 중앙 쪽에 집중을 해서 함으로써 얻은 이점은 뭐냐면,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자유롭게 공격을 할 수 있는 상을 만들어줬다는 거. 아마 그 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오늘 경기에서 리버풀,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리버풀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크게 얘기할 사항이 없다 할 정도로 리버풀의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기를 보게 되면 확연히 드러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리버풀이 오늘 경기에 예를 들면 선발 투입됐던 케이타, 그 다음에 바이날든, 그 다음에 핸더슨 같은 선수들의 미드필더스 플레이를 보면, 고전적 축구에서 우리가 미드필더 링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연결해주는 사람들, 이런 의미인데, 클롭은 뭐 최첨단 축구 전술, 게겐 프레싱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선호하고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 수비 분야에서 보면, 미드필더 지역에서 보게 되면 철저하게 링크의 역할을 요구를 하고 있고, 링커로서의 선수들이, 미드필더들이 그 플레이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에서 링커들이 그 역할, 그러니까 수비에서부터 전달된 공을 공격으로 전달하는 경우, 요 경우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그 리버풀의 미드필더를 담당했던 세 선수, 핸더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케이타라든지, 바이날둠의 그 매치 이후에 그 통계 분석을 보면, 조던 핸더슨과 그 다음에 바이날둠은 압도적으로 그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패스를 어느 쪽으로 많이 했냐면, 그 알렉산더 아놀드 쪽으로 집중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리버풀 경기에서 아주 특이한 점들은 뭐냐면, 그 리버풀이 공격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마누라 라인은 최전방 공격수들이기 때문에 박스 근처에 최대한 가게 되지만, 미드필더들은 후반 70분 후에 바이날둠이 조금 더 앞쪽으로 가서 플레이를 한 거를 제외하면, 핸더슨, 케이타, 그 다음에 누구였죠? 바이날둠 이 선수는 공격 작업이 이루어지면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박스 안쪽으로 침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뒤쪽 공간을 단단하게 그 준비를 하고 있었었고, 그랬을 경우에 공격수가 부족한 부분은 로버트슨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비가 상대 공격이 중앙 쪽에 치우쳐 있고 넓게 퍼져서 윙을 활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놀드와 그 다음에 로버트슨이 좌우에서 자유롭게 공격 쪽에 그 플레이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알렉산더 아놀드가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 터치수 105회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슨이 윙백임에도 불구하고 101회로 양 팀 통틀어서 가장 많은 그 볼 터치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대신 그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핸더슨과 그 다음에 바이날둠의 패스는 전체 패스의 70%가 중앙 아니면 오른쪽 알렉산더 아놀드 쪽으로 치우쳐졌었고, 케이타는 비교적 오른쪽과 왼쪽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데이터상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로버트슨 쪽이 더 많았다. 그러나 모든 골들의 알렉산더 아놀드가 그 관여를 한 걸 보면, 결국 리버풀의 핵심 지금 공격 루트는 오늘 경기로 한정해서 본다 그러면, 어쨌든 알렉산더 아놀드가 가장 리버풀의 공격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제이미 바디는 정말 공을 잡기 힘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제이미 바디는 오늘 경기를 통해서 터치수가 불과 22회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터치수를 기록을 했다는 의미는, 반대로 리버풀 수비들이 바디 쪽으로 가는 공들을 사전에 잘 차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알렉산더 아놀드가 지금 사이드 윙백처럼 나오면서 기록한 105회는 후방 빌드업을 담당하고 있는 반다이크가 한 80회 정도, 그 다음에
뭐 조금 해서 한 50회, 60회 정도밖에 안 되고, 살라는 30회, 뭐, 만에 한 5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핸더슨도 지금 60, 얼마였죠? 핸더슨이 잠깐만 보도록 할게요. 네. 핸더슨의 터치수가 90회니까, 핸더슨과 그 다음에, 아놀드 측에, 여기서 오른쪽 라인, 공격의 오른쪽 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됐다는 거를 잘알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로 봐서는 공격의 효율성을 갖는 곳에 최대한 공격을 했고, 그쪽 공격에서 막히게 되면 결국 전환을 해서 로버트슨 쪽으로 갔고, 로버트슨도 아놀드와 비슷한 101의 터치를 기록했다는 거는 리버풀 같은 경우는 공격을 넓게 해서 반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레스터가 사실은 리버풀을 상대로 했어. 그러니까 리버풀 같은 공격적인 팀을 상대를 하게 되면 중앙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앙 집중하는 거를 분산시키고자 했던 것이라기보다는 리버풀 자체가 상대 중앙 공격을 효율적으로 먼저 차단을 하는 과정에서 포드 5명. 그러니까 여기서 포드 웃긴 게 사이드 백, 풀백에 위치해 있는 알렉산더 아놀드와 로버트슨이 박스 근처까지 가까이 접근을 하고 핸더슨 케이타 그 다음에 바이날드움이 약간 뒤쪽으로 쳐져서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 5명은 마누라 라인 3명을 가운데에 두고 나머지 양쪽에서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공격을 전체적으로 공격 작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레스터 쪽에서 보면 공격하는 상대의 대형이 너무 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어서 한편으로 보면 수비를 할때 굉장히 애를 먹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마누라 라인을 제외하면 공격 미드필드 라인은 핸더슨이라든지 케이타라든지 바이날둠이 조금 더 앞쪽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은 전진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이드 백들이 전진을 해서 레스터 수비에 상당한 1대1 마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공간을 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실패했지 않아.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보면 아놀드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면 아니면 로버트슨이 왼쪽에서 공격하는 과정들을 보면 그 앞쪽에 거의 미드필드 앞쪽의 지역에서 상대 윙백과 1대1 마주쳐서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공격이 막히거나 하는 작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그게 공격이 막혔다고 하면 패싱에서 백패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뭐 아놀드도 그렇고 로버트슨도 그렇고 사실 뒤로 공격이 막혀서 백패스로 나갔던 경우가 전체 패스에서 볼까요? 한번 데이터가 예. 지금 로버트슨 같은 경우도 21.5% 전체 패스에서 그러니까 80% 이상은 70% 이상이 공격과 오른쪽으로 횡으로 전개가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놀드 같은 경우도 백패스는 15%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앞쪽으로 침투를 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레스터 수비들의 저항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격은 리버풀 쪽에서 보면 그 전략상으로 굉장히 좋은 전술적 운영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바디가 오늘 뭐 공을 잡기만 하면 워낙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플레이를 펼칠 거라고 봤고 또 한편으로는 제이미 바디가 그뭐한골 정도도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리버풀의 수비가 굉장히 단단하게 막아줬던 점 이제 이런 점에서 오늘 리버풀 승리는 굉장히 값진 승리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이 지금 리버풀 같은 경우는 옥슬레이 챔블레인도 지금 부상으로 아웃이 됐죠. 아웃이 돼서 인주리 리포트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마팁하고 그 다음에 파비뉴가 지금 언제 복귀할지 모르겠거든요.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조 고메즈가 제이미 바디와 1대1 상황에서 비교적 잘 막아줬고 파워를 끊고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조 고메즈도 뭐그 빌드업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눈에 띄 두드러지는 활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수비 쪽에서는 점점점 자리를 찾아가고 있어서 그 클롭이 운영하는 구상하고 있던 올 시즌 팀 운영에 있어서 뜻하지 않은 마팁과 그 다음에 파비뉴의 공백을 잘 메꿔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 또 케이타도 오늘 들어가서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리버풀 전체적으로 지금 선수들 로테이션에 있어서 큰 이점을 가져다 주고 있지 않나. 그러면 다음 경기가 지금 리버풀이 곧바로 지금 30일 날또 있거든요. 30일 날에서 3일 쉬고 또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현재 로테이션 시스템으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팀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무리 없이
나머지 일정대로 소화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어쨌든 2위와 13점 차를 벌리는 승점을 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리버풀의 오늘 승리는 상당히 여러 점에서 그 좋은 우승으로 가는 좋은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경기, 그러니까 토트넘과 그 다음에 오늘 있었던 경기들, 오늘 있었던 경기들을 보면 그 토트넘이 이제 그 브라이튼을 홈에서 2대1로 꺾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경기도 굉장히 위험했던 게, 먼저 그 선제골을 먹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해리케인이라고 해리케인하고 이제 델리알리가 다시 득점을 해서 2대1로 이겼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손흥민의 공백을 지금 어쨌든 잘 메꾼 상황이 됐고, 순위도 5위로 지금 끌어올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점. 대신에 첼시는 지금 홈에서 사우샘튼에게 2대0으로 패하면서 한 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첼시는 좋은 경기를 펼칠 때는 나쁜, 뭐 경기가 안 좋을 때, 결과가 안 좋을 때, 결과가 물론 안 좋으면 나쁜 경기였겠죠. 그러나 사우샘튼은 요 경기를 이김으로써 강등권에서 벗어나서 지금 몇이죠? 15위 정도로 올라갔네. 그래서 약간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고, 뭐 오늘 결정골은 오바팸이랑 그 다음에 레드먼드가 나와서 사우샘튼의 주포들이 약간 살아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아스날은 또 비겼어요. 물론 어웨이 경기였긴 했지만 보머스와 지금 비겼고, 다행히 오바메양이 이제 득점포가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뭐 그거 외로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중요한 거는 맨유가 오늘 그 뉴캐슬을 퍼부었습니다. 4대1로 퍼부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박싱데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 변수가 생기긴 하지만, 뉴캐슬을 어쨌든 4대1로 이기면서 또 맨유도 이제 계속해서 승수를 쌓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승점들을 챙기는 것. 또 오늘 득점도 이제 앙투앙 마샬이 두 골, 그 다음에 그린우드가 지금 계속 요소요소에 그 솔샤르의 기대에 잘 부응을 하면서 득점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요 점도 계속해서 그 맨유로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래시포드도 역시 득점을 해서 지금 맨유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10골인가요? 래시포드가 이렇게 넣어서 상당히 좋은 페이스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예, 이 점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득점은 뭐 당연히 지금 오늘 득점을 하지 못했지만 제이미 바디 17골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어시스트는 케빈 데브라인은 10개로 가장 많이 있지만, 오늘 트렌트가 또 어시스트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8개로 3위 손흥민의 7개보다 1개 많은 수치로 현재 2위로 랭크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그 색다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왜냐하면 지금 그 아놀드를 제외하면 뭐 이 3, 4위부터 있는 선수들, 예를 들면 손흥민, 마네, 실바, 뭐 반즈 이런 선수들 다 이제 포드, 미드필드 뭐 이렇거든요. 근데 수비 위치에 있으면서 아놀드가 지금 2위로 어시스트에 올라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리버풀의 최근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아놀드의 활약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수비라든지 빌드업에서 작은 실수들이 분명히 여전히 있긴 한데, 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클럽으로서는 뭐 아놀드 카드는 계속해서 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 같이 이제 그 경기 리뷰를 하는 우리 훈님께서 오늘은 같이 할 수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오늘 리버풀 경기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경기를 제가 첼시 아스날 경기가 아마 28일인가요? 지금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케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기를 같이, 왜냐면 그 우리 또 훈님께서 또 오래된 아스날 팬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29일 경기가 있거든요. 일요일 경기를 잡혀 있어서 요 경기가 요 주에 그나마 좀 그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 경기를 리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고요. 리버풀 경기는 뭐 같이 하진 않더라도 지금 이제 박싱데이에서는 스케줄상으로 주말 경기가 아니라 주중에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기들은 아마 제가 혼자 할 수 있으면 오늘처럼 경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